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 그 주택임대차 한번 보자. 그게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 여러분 그 주택임대차는, 근데 여러분 주택임대차는 특별법이고, 그지? 그럼 여러분 그 오리지널은 뭐가 바뀌면? 소유자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임차인은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되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노?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게 오리지널이거든. 근데 이제, 그럼 만약에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하려면, 어? 뭐 돼 있거나, 등기. 등기돼 있으면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럼 주택이든 상가든, 원래는 오리지널은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그게 오리지널이거든, 항상. 근데,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하려면은 뭐 돼 있어야 된다? 등기. 근데, 누가, 소유자가 등기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그래서 주택과 상가는 국가가 특별법을 가지고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대항요건이란 말씀이다, 이게. 그래서 주택은 인도받고 뭐 하면은 신고하면은 언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다. 됐습니까? 이걸 무슨 요건? 대항 요건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경매가 되었을 때 뭐가 되었을 때 경매가 되었을 때 후순위 원래 채권은 어디로 가노?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보증금. 보증금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 어디로 가야 정상? 끝순위로 가야지, 그지? 근데 후에 승립한 물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으려면 무슨 일자? 확정일자. 그럼 확정일자 요거는 뭐 할 때 필요하냐면은 뭐 경매 시에만 필요. 경매 안 하면 필요 없다. 하면은 무슨 변제? 무슨 변제? 결국 그러면은 여러분 주택임대차는 가장 기본적인 그 두 가지 보호는 두 개다.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사용하는 거와 그 다음 경매 시에 끝순위로 떨어지지 않고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는 거, 그지? 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 인도와 신고하면 그 다음부터 매매 등으로 뭐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지, 그지?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소유자 외에 소유자 외에 세대주로 신고되어 있으면 무조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으로 본다. 무슨 차인으로 본다? 임차인. 그럼 소유자가 신고된 거는 별 볼일 없고 소유자 외에 신고되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살 수 있단 말이지. 그거 기억하면서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자, 그럼 1번 자, 요거 주택. 2번 저당권. 3번 주택, 4번 저당권이 순위로 했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자, 매매로 소유자 바뀌어도 인도 신고되어 있습니다. 인도 신고 되어 있다. 매매로 소유자 바뀌어도 이건 계속 살 수 있다, 없다? 있지. 매매로, 그지? 그걸 무슨 요건이라 하냐면은 대항 요건이라는 게. 무슨 요건? 대항 요건 갖추고 있고. 그럼 소유자가 바뀌는데, 매매 정력 교환 법률 행위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와, 그 다음 무슨 매?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최초 저당권을 무슨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라 하잖아, 그지?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거는 무조건 뭐하고? 소멸하고, 말소보다 앞에 있는 사람은 계속 살 수 있다 없다? 있고, 살면은 결국 누가 책임지노? 빨리, 경락인. 무슨 낙인? 경락인. 근데 전세권처럼, 요 임차인이 뭐를 신청했다면 배당을 신청했다면 전세권하고 똑같다. 뭐를 신청했다면 배당을 신청했다면 매수위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요걸 무슨 역이 있다고 하냐면은 대항력이 있다 그러는 게. 요거는 무슨 역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 어? 자, 그럼 어쨌든 말소보다 빠른 사람은 말소보다 빠른 사람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말소보다 늦은 사람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예?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거기 이제 요거
요거 갑집의 어리인 차인입니다. 아, 갑집의 갑이 소유자입니다. 무슨 자? 소유자. 자, 2002년 2월 2일 자 신고되어 있다. 소유자로 살고 있다가 뭐로 살고 있다가 소유자로 살고 있다가 이 집을 누구에게 을에게 2012년 2월 2일 을에게 팔면서 을에게 뭐 하면서 팔면서 갑이 무슨 차인으로 임차인으로 계속 뭐 하고자 한다? 사용하고자 한다, 이게. 누구로부터 빌려서? 을로부터 빌려서. 하면은, 자, 요 임차인은 언제부터 대항요건 갖춘 거로 본다? 자, 요, 잘 봐라. 요 소유자로 신고된 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하면은, 매수인이 무슨 건 취득하면 소유권 만약에 그러면 2월 2일 등기했다 그러면 2월 2일 12년 2월 2일 소유권 취득하면은 12월 2일 소유권 취득하면은 12월 2일 소유권 취득하면은 요 임차인은 2012년 2월 2일 날 무슨 차인으로 바뀌노? 임차인으로 바뀌지. 뭐가 아닌 자의 소유자에서 무슨 자가 아닌 자로 변하노? 소유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 변하잖아요. 아닌 자의 신고로 변하잖아요. 언제 소유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 변하노? 2월 2일, 12년 2월 2일. 요 사람이 무슨 건 취득하면은 소유자가 되면은 즉시 무슨 자가 아닌 자로 변하노? 소유자가 아닌 자로 변하잖아요. 하니까 무슨 날, 다음 날 하니까 며칠? 2월 3일, 12월 2월 3일. 그러면 요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은행에 바로 대출 받아가지고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요 저당권은 몇 번 빨리? 1번, 요 임차인은 2번 해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게 지금 요거를 팔았다가 다시 임차인으로서 계속 점유하는 거. 이걸 점유 계정에 한 임대차다. 말 쓰는다. 요걸 제목 붙이면 무슨 계정에 한 임대차? 점유 계정에 한 임대차는 대항력 발생시키는 매도인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신고 후 전입 신고 후 뭐하다가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뭐함과 동시에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뭐하여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언제부터 대항력권을 갖춘다?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은 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무슨 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 변하노? 소유자가 아닌 자의 신고로 변하니까 무슨 날? 다음 날. 누가 소유권 취득한 다음 날?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 다음 날. 그럼 매수인이 무슨 권 취득함과 동시에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무슨 권을 설정하면은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이 몇 번? 1번. 임차인은 몇 번? 2번.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다음 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요 하면서 요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은행에 대출받아 바로 저당권 설정하면 무슨 권이 빠르다? 저당권이 빠르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은 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예. 그 다음에 또 요건데. 갑집의 어리 임차인인데 그냥 전대 금지해놨다. 무슨 대 금지? 전대 금지해놨는데 요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병에게 전대했습니다. 병이 무슨 차인이다? 전차인. 그럼 전차인은 인도 신고 다음 날 돼도 무슨 반으로 인해 가지고 위반으로 인해 갖고 효력이 발생 안 하고 있단 말이야. 딱 묶여 있단 말이야. 무슨 반으로 인해 가지고 위반. 그 다음날 됐지만 위반으로 해서 효력이 묶여 있잖아요. 그제? 그럼 나중에 무슨 차인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무슨 건 취득하면은? 소유권 취득하면은 요 전차인은 무슨 시? 즉시. 대항요건 갖춘다. 다음날이 아니고 무슨 시? 즉시. 그러면 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무슨 건을 설정하면은? 저당권 설정하면은 요 저당권보다 무슨 차인이 빠른 거로 본다? 전차인. 해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전차인은 전대인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되는 무슨 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하고, 그럼 만약에 아까 전대인이 요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무슨 권 설정하면은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보다 무슨 차인이 전차인이 빠르다. 그래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대항력인데, 그지? 여러분, 아까 대항력은 경락인에게 대항하는 경우에는 무슨 기준 권리보다? 말소지 기준 권리보다 신고가 빠르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까 말소보다 빠르면은 경락, 계속 사는 경우 살면은 누가 책임진다, 빨리? 경락인. 그러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고, 그럼 계속 살 수도 있고, 그 다음 자기가 뭐를 신청하면은, 배당을 신청하면 매수인으로 배당받고, 일수인으로, 누가 선택? 이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누가 선택?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계속 살 수도 있고, 그걸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배당을 신청하면 매수인으로, 일수인으로. 그래서 그 3번, 신고가 최초의 저당권보다 뭐 빠른 경우는 경락인에게 뭐 대항 또는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요 신고는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럼 특히 경락인의 경매가 되어도 살려면은 뭐보다 빨라야 말소보다 빠르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말소보다 늦으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그럼 신고는 이 소유자가 바뀌어도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데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일자는 확정 일자는 무슨 변제 받을 때 우선 변제, 그지? 그래서 요 우선 변제는 무슨 시에 필요한 거? 경매 시에 대항 요건 플러스 무슨 일자 확정 일자, 그지? 그 다음에 5번,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다시 뭐?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도 표현하고, 소액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일정액 중 최우선 변제, 일정액 최우선 변제. 요거는, 여러분, 소액 보증금,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금방 뭐냐? 만땅 찼을 때를 전제로 한다. 무슨 땅? 만 땅. 그럼 예를 들면 요 집이 5억인데 됐습니까? 그러면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해가지고, 그럼 자기 보증금까지 합쳐서 뭐를 초과하지 않으면, 5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돈, 여기서는 돈만 한다. 이런 경우는 나가야 되지만 매수위로 배당받는다? 2순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5억을 뭐 하지 않으면? 두 개 합쳐서 뭐를 초과하지 않으면? 5억을, 만약 집 가격이 5억이라고 했을 때 두 개 합쳐서 얼마를 초과하지 않으면? 5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전액 배당 받으니까. 자, 근데 5억인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해서 이미 5억 4천이 되었다마니 이미 무슨 땅 찼다? 만 땅. 근데 그것도 모두 안 떼보고 등교 안 떼고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 일자 받았단 말이지. 됐습니까? 하면은 자기는 매순이 빨리 3순이 무슨 땡전도?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못 받잖아요. 매순이니까 3순이. 이번도 지금 얼마 배당 못 받노? 4천. 그럼 자기는 이런 땡전도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국가가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경우에 무슨 보증금이 무슨 보증금일 경우에 소액 보증금 얼마? 서울 얼마? 1억 1천. 수도권 얼마? 1억. 광역시 얼마? 광역시 얼마? 6천. 기타 도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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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중에 이거 얼마? 3,700. 3분의 1.
얼마? 3분의 1. 요거는 얼마? 3,400. 약 3분의 1이다. 요건 얼마? 2,000. 요거 얼마? 1,700을 매수인으로. 이거 필요 없고, 서울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얘 넣으면, 서울 같으면 얼마냐? 다행히 보증금이 얼마다? 1억 천이다. 하면 얼마? 3,700을 매수인으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이걸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의 뭐, 최우선 변제.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슨 신청 등기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다시 뭐, 경매, 예를 들면 병이라고 하자. 병이 무슨 신청 등기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무슨 요건만 갖추면, 대항 요건, 인도 신고만 돼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 필요가 없다. 그럼 다행히 보증금이 얼마다? 1억 천이 하면은 얼마? 3,700을 매수위로, 1수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3분의 1이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반드시 무슨 신청 등기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무슨 요건을 갖추면, 대항 요건을 갖추면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매수위로, 1순위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이 집에 종전에 살던 임차인이, 금방 그래도? 임차인이, 누가 보증금을 안 내줘가지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줘가지고 무슨 건 등기해놓고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한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사갔단 말이지. 한 경우에는 만약에 그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도 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런 것 같이 기억. 그 다음에 임차권의 승계 6번. 그래서 여러분 소액 보증금 하면 머릿속에 빨리 무슨 땅? 만땅 찬 집에 들어갔다. 그런 경우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면 이런 땡전도 보호받을 수 없다. 근데 다행히 보증금이 무슨 보증금이다? 소액 보증금 얼마 빨리? 1억 천, 1억 6천, 5천. 이하이면 몇 분의 1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위로, 1순위로. 근데 그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한 임차권 등기가 된 집을 그 이후에 들어갔다. 그런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보호받을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합니다. 자, 임차권의 승계입니다. 자,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뭐한다? 승계. 근데 상속권자가 같이 살고 있으면 상속권자 단독. 상속권자가 같이 살고 있으면 상속권자 단독. 근데 상속권자가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다. 상속권자가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몇촌 이내의 친족과? 이촌이다. 이촌 이내의 친족과 사실상 혼인관계 같이 살고 있는 혼인관계 있는 자가 무슨 께? 함께 상속한다 하는 거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채무. 무슨 금 반환 채무? 보증금 반환 채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갑집에 어린 임차인인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여러분 양수인은 또는 우리 제3조상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받은 양수인은 임대인은 모든 지위, 다시 뭐 임대인은 뭐 모든 지위를 뭐한다? 승계. 그래서 보증금 채무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하고 종전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는 뭐한다? 소멸. 됐습니까? 근데 요 무슨 수인이 이번에 대출을 무슨 땅? 만 땅 받아서 사가오고. 됐습니까? 무슨 땅? 만 땅 받아서 사가오고. 그 다음에 조폭이다. 무슨 폭? 아, 이거에서. 그럼 나 나중에 이사 갈 때, 이 만 땅 받아, 돈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 만 땅 받아서 사가오고. 그럼 나갈 때 만약에 양수인 돈 달라고 하면 이런 사람 준다, 안 준다? 준다. 준다. 주는데 내가 떼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기다리세요. 이러면 찍 소리 못할 것 같아, 이게. 왜? 무슨 폭이니까. 근데 지금, 지금 임대인은 뭐도 많고, 돈도 많고, 부자다. 그냥 집도 많고. 그래서 나는 소유자 바뀌었지만, 법의 3조 상에서는 누구한테 받도록 돼 있지만, 양수인. 나는 뭐 3조 상 이거 안 하고, 무슨 지날 대로,
오리지널대로 나는 임대인한테 받을래 라고 무슨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종전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지금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양수로 본다. 그러나 무슨 차이는 임차인은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뭐하지 않은 경우 원하지 않는 경우 아까 무슨 폭일 때 조폭 대출 만땅 받아오고 조폭일 때는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때부터 무슨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양도인 종전의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원칙은 자 다시 원칙은 소유자 바뀌었다 누가 책임지고 양수인 종전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뭐한다 소멸. 그러나 누가 원치 않으면은 임차인이 상당 기간 내에 뭐를 제기하면은 이 제기하면 종전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됐는데 뭐가 만료됐는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누가 보증금을 안 내준다. 임대인이 지금 내가 안 내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 집 나가면 내주는데 집값이 지금 폭락했대. 예? 내가 지금 보증금 예를 들면 3억 4천에 살고 있는데 이 지금 요즘 뭐 전세 예를 들면 뭐 보증 금액이 떨어져가지고 요 2억 지금 뭐 한 5천 정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어쨌든 요 임대인은 2억 5천에 임대하고 자기가 썼던 돈 얼마 9천 자기가 어디에서 구해갖고 요 돈 내줘야 되는데 요 임대인이 자기가 소심줄보다 더 질기게 나는 3억 4천은 아니면 임대 안 한다니 3억 4천 임대인 안 나가더라만 이. 근데 요 임차인이 어디로 빨리 어디로 부산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뭐를 안 내주더라 보증금 안 내주니까 이사 간다 못 간다 못 가 가버리면 무슨 역이 없어진다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 생겨난 게 임차인이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 법원에 촉탁해서 임차권 등기되면은 그 임차인은 그다음부터 어디로 이사 가도 부산으로 이사 가도 종전의 대항력 종전의 우선 변제 그대로 만나 유지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주민등록 어디로 옮겨도 부산으로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 종전의 우선 변제 그대로 만나 유지. 자 그게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하는 임차권 등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는 뭐 기간이 끝나서 이사 갈 때 뭐된 후에 종료된 후에 이번에도 모의고사 나왔잖아요. 종료 전에 이사 간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잘 나온다. 뭐 후에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임차권 주택의 소재지 주택 소재 그것도 잘 냅니다.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까 어디로 옮겨도 부산으로 옮겨도 됐습니까? 점유하지 않아도 주민등록 어디로 옮겨도 부산으로 옮겨도 종전의 대항력 종전의 우선변제 그대로 만나 유지고. 그러면 이렇게 금방 아까 있죠. 요런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그 이후에 아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새로운 임차인은 무슨 보증금? 아까 뭐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받는 거 적용되지?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8번은 뭐 후에 종료 후에지, 그지? 뭐 후에 종료 후에. 그다음에 개시 요건에 관한 특례인데, 여러분 자, 그럼 좋다. 누가 보증금을 안 내주노?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잖아요. 그러면 아까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무슨 건등기 임차 뭐 무슨 돈이 있을 때 여윳돈이 있을 때 무슨 돈이 있을 때 여윳돈이 있을 때 어디에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제 뭐 여윳돈을 가지고 부산에 가서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그제 근데 무슨 돈이 없다 여윳돈도 없고 이사 갈 부산에서도 소유자가 뭐를 안 가지고는 돈을 안 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 이게. 무슨 발짝도? 아, 그럼 이거 집이 나갈 것 같지가 않대, 이게. 누가, 임대인이 뭐 심줄처럼, 소심줄처럼 더 질기게, 이건 3억 4천. 그럼 이거 경매하는 수밖에 없지, 누가? 임차인이. 그럼 임차인이 경매하려면 이거 채권이기 때문에 집행거는, 무슨 거는? 집행거는 판결 받는데,
이건 집행부는 판결 받는데 판결은 이런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무슨 금 금액에 관계없이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소액 심판법 적용한다. 무슨 심판법? 소액. 원래 소액은 1억 이하를 소액이라고 하는데 소액 심판법에 아니 1억이 아니고 그저 죄송합니다. 1억은 단독심이고 저기 갑자기 생각 안 나니 2천만 원이지. 2천만 원이야. 얼마? 2천만 원이야. 소액 심판법은 2천만 원이지 3천만 원이지 잘 안. 하여튼 옛날에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야. 이 경우는 소액 심판법 적용하는데 무슨 심판법? 소액. 그럼 이 보증금은 보증금 반환 소송은 그 액수에 관계없이 무슨 심판법? 소액. 한번 오세요 하고 들어보고 바로 판결한다고. 신속하게. 그럼 이 판결 받아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려면 무슨 이행입니까? 동시행. 우리 전세권 할 때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집을 뭐 해야? 비워줘야. 근데 주택은 무슨 택은? 주택은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게 9번.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무슨 내 특례 반대 의무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그럼 전세권은 어떻게 해야 되노?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번에 맞습니까? 예. 전세권이 무슨 지날이다? 오리지널 집행 개시 요건으로 무슨다 한다 주택에서는 하지 아니한다 그지 그다음 차임 정감 청구권 여러분 만약에 1년마다 올릴 수 있다 없다 만약에 계약 3년 했다 1년마다 올릴 수 있자 올리더라도 임차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몇 퍼센트로 제한한다 5% 됐습니까? 예. 5%. 근데 요 기간이 끝나고 갱신하는 경우는 요 5%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기분 나쁘면 나가면 되지. 그래서 기간 안에 올리는 경우는 몇 퍼센트? 5%. 상가도 5%. 그다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합니다. 보증금을 뭐로? 월세로 전환하는데 얼마? 연 10%와 됐습니까? 기준금리 플러스 얼마? 3.5%.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적용한다. 그 다음 법정갱신과 존속기간. 법정갱신. 알죠? 그죠? 그 다음 최단기간 몇 년? 몇 년? 2년. 근데, 누구에 의한 2년? 빨리. 임대인. 그럼 임차인이 나는 2년 싫어요. 우리 아파트가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지금 1년 3개월이면 그 입주하는데 나는 2년 싫고 나는 1년 3개월만 할래요. 해가지고 임대인이 무슨 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몇 년 3개월 했다? 1년 3개월 했다. 됐습니까? 누구는? 임차인은 1년 3개월. 하거나 몇 년까지 살 수 있다? 2년. 누구는 선택? 임차인은 선택. 몇 년 3개월? 1년 3개월 몇 년? 2년. 누구는 선택? 임차인은 선택하지만 임대인은 야, 너 입으로 1년 3개월하고 너 손으로 1년 3개월 적었잖아. 1년 3개월 됐으니까 나가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는 안 된다? 임대인은 무조건 몇 년 안에 해지 못한다? 2년. 그래서 그걸 누구는 선택할 수 있다? 빨리 임차인. 근데 임대인은 선택할 수 있다 하면 OX, X. 몇 년보다 적게 정했을 때, 2년보다 적게 정했을 때 누구는 무조건 구속받고 임대인 몇 년 안에 해지 못하고 2년. 누구는 임차인은 2년 짧은 기간과 2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상가로 갑니다. 무슨 가로 갑니까? 상가. 여러분 상가하고 주택하고 다른 거는 뭐고?
상가는 주택은 여러분 주택은 상한 한도가 없다. 주택은 인도받고 뭐 하면은 신고해서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 물건 안에 들어가면은 금액에 관계없이 얼마라도 20억이라도 보호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받습니다. 됐습니까? 보증금이 20억짜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서울은. 서울은 있지. 서울은. 서울은 응? 인도식품 확장하면은 산 한도 있다 없다? 없고 여기는 월세가 아무런 관계 없다. 근데 주택 상가는 상한 한도가 있다. 이번에 개정됐잖아. 4월 17일 날 얼마 빨리 대라. 9억 얼마 서울 9억 수도권 6억 9천 6구 얼마 54 오케이 5400 6억 9천 6억 9천 6억 4천 3억 7천 되겠습니까? 요 4개 안 외워도 된다. 숫자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안 나오고 큰 거 한 개만 외우면 된다. 서울 나오면은 시험 문제 나오면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거든. 근데 얼마? 9억 수도권 광역시 기타 도시 9억 6구 54 3억 7천 됐습니까? 하는데 요거인데 요거는 뭐를 산입해서 월세를 뭐 산입해서 요거를 뭐 하지 않아야 초과하지 않아야 월세 그럼 월세가 만약 100만 원이면 얼마 공동에 붙인다 1분에 100 곱한다 얼마 1분에 0 얼마 1억 되겠습니까? 어쨌든 월세를 산입해서 요거를 뭐 하지 않아야 초과하지 않아. 그럼 이거는 어떨 때 이게 필요한 거고 지금 경매시에 뭐 없이 등기 없이 무슨 변제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받을 때 필요한 거다. 이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인도 무슨 자 등록 사업자 등록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은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이 금액 이하면은 무슨 변제 우선 변제 하고 그 다음에 상가 다 적용하고 그럼 요거는 만약에 서울을 기용하자 그럼 9억을 초과했다 9억을 초과했다 경매시에 무슨 채권 일반 채권으로 떨어지고 무슨 채권 일반 채권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자기가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등기하더니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안 하면 무슨 채권 9억을 초과했을 때 무슨 채권 경매시에 일반 채권으로 그 순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원칙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금액은 아까 경매시에 무슨 변제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 우선 변제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다음 또 상가 적용하고 그럼 이거를 초과하면은 아까 경매시에는 무슨 채권으로 떨어지고 일반 채권으로 떨어지면서 원칙 상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예외에 그 금액을 초과해도 상가 적용하는 거 딱 다섯 개 있다. 원칙은 초과하면은 상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그 다섯 개 짱짱짱 1번 짱짱짱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거 무슨 역 대항력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사는 것 그럼 만약에 9억을 초과해도 인도 무슨 자 등록 해놓으면 사업자 등록 해놓으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계약갱신요구권 영업권을 몇 년간 보장한다? 10년 몇 년? 10년 그 다음 권리금 그 다음에 차임연체 해지 몇기 연체? 3기 연체 해지 규정 표준계약서 그 다섯 개 짱짱짱 그런 금액에 뭐 없이 관계없이 적용한다. 얼마를 초과해도 서울을 기준으로 얼마를 초과해도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한다. 예? 그 다음에 전대차에도 적용하는 거 몇 개 연체? 3개 연체 해지 규정 해지 계약갱신 요구권 정액 제한 몇 퍼센트? 5%
보증금을 월 차임 전환 시 이용률 제한. 요거는 아까 연 12%. 주택은 몇 퍼센트? 10%. 요건 연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 아까 주택은 더하기 3.5인데 요거는 곱하기 뭐 4.5. 4.5배. 보다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적용한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이건 최초 임대차를 포함한 전체 임대차 몇 년? 10년. 여러분, 그 작년까지는 5년이었거든. 근데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다. 몇 년으로? 10년. 꼭 기억한다. 이런 거 나오겠지, 그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권을 몇 년간 보장한다, 빨리? 10년. 그 다음 임대인은 뭐를 얻어? 동의를 얻어. 전대차인 경우는 전차인은 임차인을 모하여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당사한 장래 차임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런 제한이 없었는데 무조건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올리더라도 아까 뭐 5%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한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종전에는 주택은 5%, 상가는 9% 했는데 그거 상가도 몇 퍼센트로 바뀌었다? 5%. 자, 그 다음에 그럼 상가는 딱 나올 수 있는 게 이 계약갱신 요구에서, 계약갱신 요구하면은 무슨 대인은?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는데 거절할 수 있는 거 8개.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개? 8개. 어디 가냐면은, 우리 책에는 이게 없다. 하여튼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개? 8개.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예? 613 네모 박스, 그지? 그거 한번 점검하자. 뭘 가지고 내 잘 내냐면은, 주로 무슨, 아까 있죠? 누가 요구하노? 누가 요구하노? 임차인이 요구한다. 임차인이 기간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대인한테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어디 가느냐면 612페이지 맨 밑에서 둘째 줄, 왼쪽에 맨 밑에서 둘째 줄. 됐습니까? 그럼 주어가 몇 개가 나오노?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주어 가로 닫고, 가로 열고,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몇 페이지 보고 있노? 612. 선생님 이야기하면 빨리빨리 알아들어야지. 막 다른 거 보고 있고 이러면 미친다. 몇 페이지? 612. 무슨 대인은? 임대인은? 무슨 차인이? 임차인이. 주어 몇 개 나왔노? 두 개 나오잖아. 두 개 나오면은 주어 두 번째 가로 열고, 무슨 차인이 가로 열고, 임차인이 가로 열고, 임대차 기간 6월에서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가로 닫고. 누가 요구했습니까? 빨리. 임차인이.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가로 닫고, 다음 가로 닫고, 누가 요구했습니까? 빨리. 임차인. 그럼 밖으로 나온다. 무슨 대인은? 임대인은 정당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오른쪽 가서 다시, 다만, 613페이지. 다만, 다음의 경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주로 누가 위반했을 때? 임차인이 위반. 1번은 삼기연체, 2번은 거짓, 3번 잘 나온다. 3번 서로 합의하여, 그거 동그라미. 그냥 그 합의 없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상담 보상금을 제공한 경우, 이렇게 해서 잘 내고. 3번 잘 내고, 4번은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5번 중과실로 파손. 무슨 과실? 중과.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렇게 해서 살짝 숨긴다. 고의 또는 과실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 중대한 과실, 중과실. 6번은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당연한 거지, 그지? 7번은 또 뭘 가지고 잘 내노? 전부 또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을 일부분은 철거하거나 제거, 그렇게 해서 나온다.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 무슨 부분? 대부분. 중과실, 대부분 꼭 기억해야 된다.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인데, 가. 무슨 체결 당시에? 계약 체결 당시에. 무슨 체결 당시에? 계약 체결 당시에. 맨 끝으로 갑니다.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했다는 경우. 계획 체결 당시에 이미 알렸습니다. 하니까 임차인 그래도 저는 좋아요. 이렇게 했단 말이지. 하고,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나 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다 법령에 따라, 뭐에 따라?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급하게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업무를 현재 위반하거나 임대차 계속하기 어려운 무슨 사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그럼 이런 라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아까 몇 년?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 그런 거 그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다시 프린트로 돌아와서 그 다음 권리금 갑니다. 무슨 금? 권리금. 여러분 권리금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요 3월에서 작년까지는 3월이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6월 꼭 낸다. 바뀐 거 꼭 내겠네. 끝나기 몇월 전부터 빨리 6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거 끝나기 몇월 6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지급받는 걸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만약에 이렇게 방해했을 때는 되겠습니까? 방해했을 때는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안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또 요 손해배상금도 딱 정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는 안 해놨지만 받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다시 뭐 받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무조건 늘 무슨 배상금으로? 손해배상금으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한번 보냐 하면은 이제 어디로 보냐면 617 617 찾았습니까? 예. 맨 위에 그 3개월이 아니고 6개월로 고쳐야 된다. 미스 그냥 어? 몇 개월? 6개월인데 그럼 방해해서 안 되는데 그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내게 누가 하면 안 되는 거? 임대인이 1번 2번은 누가 하느냐 하면 임대인이 누가 1번은 한번 읽어봐라 먹고 요약해라 빨리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거 안 된다. 누가 데려왔는데 임차인이 데려왔는데 누가 권리금을 받는다 빨리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다. 됐습니까? 예. 누가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지금 생략됐다. 누가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요구하거나 임차인 중 신규 임차인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거. 누가?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거. 1번은 누가 권리금 받는 거 빨리 임대인이 2번은 누가 임대인이 권리금 못 주게 하는 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 못 주게 하는 거 1번 2번은 다시 1번은 누가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고 임대인이 받으려고 하고 2번은 누가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걸 뭐하게? 못 주게 하는 거. 누가? 임대인이. 그 다음 3번은
데려왔다. 누가 데려왔노? 임차인이 데려왔잖아요. 근데 뭐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러면 결국 계약 체결 못하게 하는 거지. 뭐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면 그러면 계약 못하게 하는 거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급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 준수한 신규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뭐하는 거? 거절. 요런 건 방해하는 행위지. 요런 애, 그럼 1, 2, 3, 4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임대인이. 그렇지. 그 다음 그 밑에 1, 2, 3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밑에 1, 2, 3, 4는 위에 거하고 반대로 임대인이 무슨 절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거절을. 근데 누가 데려왔는데? 임차인이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빈털터리를 데려왔다. 이게 빈털터리 데려와놓고 자기는 빠지려고 한다. 권리금 받고 그럴 때는, 그럼 신규 임차인이 돈이 없다, 자력이 없는 경우, 이번 신규 임차인이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번은 누가 빈털터리다? 신규 임차인이 빈털터리를 데려왔다. 무슨 터리를? 빈털터리나 안 가면 악질적인 사람을 데려왔다. 3번은 임차인이 몇 년 6개월, 1년 6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 안 했다. 이거 뭐고? 상가를 다 죽여놨다. 이게 지금 몇 년 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해가지고 상가를 죽여놨다. 이게 집값을 떨어뜨려놨다고. 상가를 떨어뜨려놨다고. 몇 년 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해가지고 아이 집값 떨어뜨려놓고 권리금 받아 나가려고 한다. 그럼 임대인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지. 1년 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해가지고 뭐를 다 죽여놨다 지금? 상가를 다 죽여놨다고. 상가가 죽어가지고 집값이 오히려 뭐 했다? 떨어졌단 말이지 지금. 그런 경우 권리금 받아 나가려고 한다. 가만 놔놓는다, 놔놓는다? 못 받게 하지. 그 다음에 누가 못 데려와가지고? 누가 못 데려와가지고? 임차인이 못 데려와가지고 누가 데려왔다? 임대인이 데려왔다고.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여기는 시스템 대응, 시스템.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어쨌든 그 위에 1, 2, 3, 4는 임대인이 하면 안 되고 밑에 1, 2, 3, 4는 임대인이 뭐 계약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그지? 지금 됐습니까? 다시 프린터로 돌아옵니다. 그런 거 잘 내고. 자, 그 다음에 권리금을 적용하지 않는 거. 무슨 금을 적용하지 않는 거? 권리금 적용하지 않는 거. 무슨 차? 전대차 적용 안 합니다. 무슨 차? 전대차. 그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다시 무슨 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 그 다음 국유재산법. 그 다음 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요 네 개는 뭐? 권리금 적용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